여기 제가 둘러보니까 선거사범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분들은 안 계시고 다른 영역에서 다들 중요한 일들을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난 4.15 총선이 왜 불법 선거인가, 불법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판넬도 다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듣는지 안 듣는지 국민들은 알아듣고 계시는데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도대체 이 생각조차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평생을 선거사범, 간첩 잡는 일에 근무한 사람이고 제가 선거사범 수사해가지고 뭐 잘못된 거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 잘 처리가 된 뭐 그래서 제가 선거사범 전문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잘 안 듣고 자꾸 이제 뭐 선거 부정선거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 제가 말씀드린 걸 차분히 좀 보시고 그리고 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4.15 총선을 조작한 범죄 집단인 중앙선관위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맡기는 것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둑에게 집 열쇠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 우리 당의 당내 선거를 중앙선관위원회에 일괄 도급 방식으로 위탁했었음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라는 것이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 또 ARS 전화 투표 일반 여론조사 세 분야 모두 당은 업체 선정이나 관리 감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중앙선관위로부터 최종 결과만 통보받는 말하자면 노예 계약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조치입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대처를 하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경선 룰 결정을 위한 후보 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될까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경선을 위한 후보자 간 회의 개최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여론조사 작업은 당 선관위가 주도해야 합니다. 현실적 한계상 부득이 모바일 투표라도 중앙선관위가 담당하게 해야 한다면 엄격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선거입니다. 모바일 투표는 실시간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모바일 투표가 끝나고 나면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시간 로그 기록 집계 현황 화면을 후보자들 측에서 참관하고 또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ARS 전화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는 당 선관위 주도로 각 후보자들의 협의하에 검증 등 그 기본 틀을 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여론조사 기초 자료인 당원 명부 역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여섯째, 일반 여론조사는 통신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초 풀 명단에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이걸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을 좀 하셨다가 오늘 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당내 경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저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달리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황 후보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게 또 시작이 됐는데
다시 또 이 룰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네.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직 네. 시작이 안 됐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룰에 의해서 우리가 네. 이 경선해봐야 네. 뭐 정해놓은 상대방이 정해놓은 틀에 따라서 우리가 네. 되고 안 되고가 당락 결정 네. 결정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검토를 네. 해보시고 네. 정말 제대로 된 뭐 이런 경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최재형 후보님 말씀도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당 선관위의 의견을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 선관위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그 후보들이 한번 논의를 선관위 결정 후에 선관위가 후보들이 논의가 필요하다면은 그때 논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앙 선관위가 아니라 우리 당 선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예. 이해하겠습니다. 네.